쌍례 훈련은 한미 공군이 1991년 우정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대급 연합 공중훈련입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강력함을 잘 보여주는 한미 공군의 연합 작전을 이태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공군 19 전투비행단.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활주로에 F-16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이어 굉음과 함께 속도를 높이더니 활주로를 박차고 창공으로 날아오르고 뒤이어 다른 전투기들도 이륙합니다. 공군 19 전투비행단 162 전투비행대대와 미공군 8 전투비행단 80대대는 지난 7일부터 이틀에 걸쳐 한미 대대급 연합 공중훈련인 쌍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첫 훈련은 1991년 시작한 우정훈련이었지만 1997년부터는 지금의 쌍례 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양측 기지에 번갈아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미-8 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4대와 조종사 5명을 비롯한 정비 무장요원 등 총 33명의 미군 장병들이 19 전투비행단에 전개해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양국 전투 조종사들은 훈련에 앞서 임무 수행 경험과 전술을 공유하는 연합 전술 토의와 각종 브리핑을 통해 연합 작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군 상호 간 최신 전술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면 물론 지난 70년 동안 더욱 강력해진 한미 동맹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위협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결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세 차례의 쌍례 훈련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서는 아군인 청군과 가상 적군인 홍군으로 팀을 나눠 적의 공군이 침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량을 연마하기 위해 총 20여 소티를 함께 비행했습니다. 또 개인 편대 기동을 통해 적을 제압하는 공중 전투 기동 훈련, 아군에게 공격을 시도하는 적의 공중 전투력을 원거리에서 탐지 식별하고 요격 격추에 적을 무력화하는 방어 제공 훈련 등 체계적이고 실전적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70년 동안 더욱 강력해진 한미동맹만큼 한미공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광입니다.